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오후 우리 외교 안보 국방 또 북한 문제까지 두루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마이 네. TV를 계속 주목을 했는데 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마이티비 통해서 <웃음> 잘하셨습니다. <웃음> 네. 네. 저는 이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라든가 네. 어, 정치학자들 또 기자들이 뭐 아침부터 많이 이, 사,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를 가지고 음. 이 상황을 나름대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오마이티비 박종호 햅스팟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 정신과 어 임시 담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것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3.1) 운동 (100주년을) 그 맞이해서 (3.1) 운동이 정말 어 우리 민족사에서 획기적인 음. 사건이었고 세계사적으로도 이와 같은 비폭력 어, 평화 시위라는 건 정말로 돋보이는 운동이었다 네. 만세 운동이 그랬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삼일 운동에서 우리 그 우리 민초들이 외쳤던 것은 어, 민주주의하고 어, 시민,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음.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민주 네. 민권을 이미 백여 년 전에 어, 우리 민초들이 외쳤던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 그걸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민주주의 수준을 어, 10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삼일 정신에서 그 민주주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독재정권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민주화를 이루고 네. 그러면서 어, 참여민주주의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 이 참여민주주의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지금은 바로 그 주권자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가지고 네. 주권자 민주주의의 시대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은 이미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런 어떤 주권자 민주주의 시대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준으로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예. 첫째 하지 말아야 될 네. 것은요.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 네, 그러니까 음. 국민 위에 서 있다는 내가 국민들보다 똑똑하다는 네. 엘리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어, 고시 합격해 가지고 검사가 됐다. 아. 네. 뭐 외모고 합격해 가지고 외교관이 됐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 내가 국민들보다 더 잘났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렇죠. 엘리트주의가 바로 주권자 민주주의하고 정면으로 유배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 뭐 검찰을 비롯하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음.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재명 문제, 이 이재명 문제가 발생되는 음. 배경에도 그러한 엘리트주의가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두 번째로는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우리가 또 배익해야 된다는 거죠. 주권자 네네. 민주주의가 되려면. 음. 그거는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이건 주권자 민주주의에서 타파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왜 권위주의가 생기냐면 은 예를 들어서 또 검찰로 예를 들어본다면요.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소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는 군사정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그런 음. 권위주의 정권이 어, 생겼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권위주의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서 본다면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어,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검찰과 비위에서 본다면요. 은 네. 어떤 검찰은 모든 사람을 탈탈탈 털면은 털어서 먼저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상태, 이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어서 털고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네. 이건 역시 배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그이 이,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것 검찰을 아.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일단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 인권을 네.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현대 사회에서 주권적 민주주의가 성립하려면은 네. 국민의 개인적인 어떤 정보라든가,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여론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뭐 걸핏하면 이렇게 뭐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거나 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어 인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건 역시 배백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이 초권자 민주주의가 또어 발전을 하려면 실현을 하려면 또배격해야 되는 것은 어 자신이 권력을 이용해서 획득한 정보를 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또 금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내가 뭐 검찰이 어떤 그 수사 과정 중에서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어 이거를 뭐~ 니크 한다 그러나요 뭐~ 흘려서 음. 그래서 국면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음. 이, 이~ (21세기에) 국민이 어떤 주권자가 주인인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섯 가지 정도를 폐기 배격,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네. 저는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련된 상황들을 조직해 보면서 음. 현재 이런 우리가 폐기해야 될 여섯 가지 일들이 음.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예. 이 이런 이재명 그어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음. 어. 그 어떤 저 반대 세력들도 뭐 거부감 가지는 세력들도 이런 쪽은 굉장히 많있지만은 그러나 어 검찰이 무리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런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했던 그런 요소들을 배격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요소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음. 이제 이 윤석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요소들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어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다라고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이제 영장 기각 이후에 무기총을 네. 뭐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음.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 음. 이걸 해야 된다라고 네. 민주당은 또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영장 기각을 놓고 보면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1년 반뭐 2년 음. 이른바 표적 수사 그러니까 네. 탈탈 털었는데 네. 뭐 대장동 권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었지만 이번에 심사까지 받은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이거 너무 혐의 소명도 안 되고 네. 다투 보 여지가 많은 이런 것들 이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속해 달라 고 이러냐 이런 판단 내린 셈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던 네.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음. 이재명 대표 적용해 본다면은. 그 동안에 도대체 막수 수백 번 수백 번의 네, 압수수색을 번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여번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탈 털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니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금 보면은 이제 남용했다 이렇게 네. 이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음. 이제 굴림하는 겁니다. 굴림하는. 네 예, 그렇게 국민 앞에 굴림하는 거죠. 그대로 적용되는 네.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음. 일종의 그 피사실을 공표했습니까? 그런 이런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 해서는안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표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보도 엄청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증거로서 지금 뒷받침되는 것은 뭐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계속 흘렸습니다 뭐 네. 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필요할 때마다 흘렸잖아요 어, 그건 역시 우리가 배격해야될 요소들인데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판사가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은 네. 그런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배격해야될 요소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이 검찰이 그것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배격하지 않고 어. 검찰이 그래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법부 판단에 대한 여야 입장 갈리고 있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의 음. 어떻게 보면 폭주. 그리고 표적수사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녹색병원에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은 계속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후폭풍이 추석 민심 그니까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여러 형태로 이게 또 친구들 만나고 친지 만나고하면 계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또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추석 민심이 연휴 이후 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정부나 네. 또는 정당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에 어떤 어 소재가 오를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 가지고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내가 민심을 뭐 들어봤더니 뭐 이렇다더라. 사실 아. 조금 이제 자족적으로 <laughs>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방송이 나오겠죠. 네. 인터뷰 방송이. 그런데 이번에는. 네. 제 사실은 조금 자충수를 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검찰에서 자충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어, 구속, 구속, 뭐 네. 예, 또는 이제 민주당의 분열 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추석 밥상에 올릴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이제 지금은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아. 그래서 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뭐또 많은 사람들이 단식에 대해서 어,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단식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음. 이런 또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검찰이 자충수를 들은 바라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어, 그리고 그 검찰의 그또 구성 입장 청구도 음. 이겨내고 네. 그리고 그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또 연민까지도 사고 음.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추석 그 밥상에는 네.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가 야좀어 단식 시작할 때는 왜 하나 했는데 음. 뭐 저런 정도의 어떤 단식을 통해서 정치적 국면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 능력 있는 사람이네 뭐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이 정말 너무했네. 검찰 정말 무리수를 뒀네 음. 당연히 또 이런 이야기가 추석밤상에 오르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저는 자충수다. 그렇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충수가 돼버렸다. 네. 아, 이렇게 평가해주셨는데. 그건 엘리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빠져 음. 네, 그리고 국민의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로 국민 속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그런 것들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추석 이후에 민심의 흐름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이 24일까지 진행을 했고 네.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체포동의안 이게 가결될지도 잘 몰랐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 왔고 음.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검찰 어떻게 내줄 그렇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다수였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고 뭐 이제 가결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가결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고 격앙된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 뭐 결과적으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방탄 이미지도 덜고 잘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던데 네. 네. 글쎄요 이, 이 그래도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부분은 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기각이 됐지만 참 민주당은 어려운 좀 시점을 며칠 사이에 지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은 항상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본다면은 모든지 네. 다 어떤 계획하고 오도했던 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음. 어떤 우연적인 요소하고 맞물리고 또 어떤 선한 행동이 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네. 좋지 않은 행동이 다른 우연적인 요소가 맞물리면서 뜻밖의 상황으로 반전이 되는 경우들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어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정세 속에서 본다면은 부결하는 게 당연히 음. 어른 것이었죠. 물론 이제 네. 그 부결로 가는 어, 과정에서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이렇게 또 민주당에 대해 서 애정을 또 조언이나 청구는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지간에 어, 거기서 핵심되는 이 것은 네. 어, 이거를 이렇게 부결시키지 못했다는 것. 음. 그 점이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상처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처인데, 근데 거하라 상처를 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원하지 그렇지. 않는 전혀 다른 엉뚱한 네, 네. 요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당내부의 균열과 상처를 냈던 것들이 결국은 옳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억지 해석인 것이죠. 음.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부결이 됐으면 또. 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이번에 이제 기각이 돼 가지고 또 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될 거에 대해서 어 부결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명료하게 예측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어김정중대통령이 말처럼 것 정치는 생물이고 한국 사회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음. 그, 그런데 그거를 마치 예상하고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뭐 투결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아. 좋은 결론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사후 약방문입니다. 음, 사후 약방문이다. 자, 그때 그때마다 올바른 판단은 내려야 된다. 결론이죠. 예,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뭐 저희 댓글창에도 어, 뭐 여러 가지 의견 주고 계신데, 별구로님은 오늘 출근 못했어요. 뭉칩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음.